저희 오늘 단독 인터뷰입니다. 아, 지난 5월 25일 8개의 액티브 ETF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 헤지펀드 운용사인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에서 처음으로 ETF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후로 저희 이데일리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오늘 담당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의 문경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발표. 아유,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간접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ETF 상품이 출시가 됐다는 것은 그런 어떤 투자 행태의 여러 가지 함의를,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왜 타임폴리오가 이번에 처음으로 ETF 상품을 이렇게 내놓게 됐는지 이런 변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우리 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네. 또 대부분의 뭐 분들은 저희 회사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대체로 사모펀드 회사로 알고 계시거나 예, 뭐 그럴 겁니다. 공모펀드가 저희 있는 것도. 저희 회사가 뭐 사모펀드의 명가, 뭐 헤지펀드의 명가 이런 뭐 별칭을 갖고 있긴 한데 예. 저희가 2008년에 이제 투자자문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2016년에 이제 사모운용사로 전환됐고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모운용사 인가까지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공모 인가를 받은 다음에 헤지펀드에 이렇게 재간접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런 공모 펀드를 제일 먼저 냈고 그다음에 그렇죠. 작년 12월에 이제 예. 그냥 일반 주식형 펀드를 예. 공모 펀드로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모 펀드 시장에서도 이제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ETF 시장이 굉장히 큰 것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 회사가 그동안 이렇게 헤지펀드나 뭐 사모펀드에서 쌓았던 역량을 투자자들에게 가장 편하고 넓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수단이 ETF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정책 당국이라든가 거래소도 뭐 공모펀드의 위축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뭔가 액티브 ETF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좀 잘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ETF 상품이 거래가 되던 날 회사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앞으로 공모펀드 시장은 ETF로 대체될 것이다. 예.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관련 ETF 상품을 더 많이 출시하게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ETF 운용사가 15개였는데 예. 저희가 이제 진출해서 16개가 됐어요. 아. 어쨌든 저희는 ETF 시장에서는 그냥 신생아 운용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타임폴리오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그대로 썼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예. 삼성코덱스, 미래타이거 이런 식이라면 저희는 그냥 맞아요. 타임폴리오가 ETF 브랜드인 회사인데 일단은 저희 회사가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상장시킨 두 종목 뭐 타임폴리오 케이스탁 액티브, 타임폴리오 BVIG 액티브 그렇습니다. 이 두 종목을 예. 일단 잘 정착을 시켜놓고 예. 그 다음에 대한 그림은 뭐 저희 회사에서 다 뭐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네네. 일단 두 개를 잘 관리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산의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수익 구조를 조금 다양화시키든지 지금은 그냥 국내 주식형이니까 뭐 해주식을 섞든지 아니면 수익 구조를 조금 다양화든지 뭐 아니면 대체 자산 쪽도 좀 다루든지 이런 식으로 뭐 외연을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 워낙 헤지펀드,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던 회사에서 ETF 상품 이렇게 본격적으로 출시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8종목이 동시에 상장했잖아요. 그 이후로 수익률이 어땠습니까? 지금 타임폴리오 코드 번호가 제가 알기로 385710, 예. 385720 여러분 맞습니다. 한번 예. 쳐보세요. 쳐보시면서 네, 근데 뭐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수익률 어땠어요? 5월 25일 날 동시 상장 됐는데 네. 이제 뭐 2주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네. 뭐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냥 뭐 지금 뭐 케이스탁 같은 경우에는 뭐 2%대 정도 수익률인데 예. 근데 어쨌든 우리 회사는 뭐 저는 우리 회사의 운영 역량을 믿고요. 우리 회사는 일단 뭐 장이 이렇게 뭐 전환되는 구간이라든가 상승되는 구간에서 좀 수익률을 잘 냈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 저희 수익률이 그냥 그런대로 나쁘지 않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 이럴 때 그냥 저희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언젠가는 저희 회사의 역량이 발휘되는 구간이 네. 나올 거니까 오히려 그때를 더 기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2% 수익을 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수가 그 정도 올랐습니다. 아, 지수가 올랐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지수도 그 정도 올랐습니다. 이 두 개 상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캐스탁과 BBIG가 어떤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 네. 그러니까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이름이 타임폴리오인데 이게 타임하고 포트폴리오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의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주도하는 섹터나 종목은 있고 또 지금 시점에 딱 맞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테마가 있을 텐데 이걸 항상 끊임없이 시의적절하게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그게 우리 회사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덟 종목 중에 저희 회사의 ETF가 비교 지수가 하나는 코스피고 코스피. 하나는 뭐 KLX BBIG 지수인데 예. 어떻게 보면 비교 지수가 가장 범위가 넓은 지수예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예. 우리 회사의 운용 스타일 자체가 항상 그 섹터와 종목을 이렇게 끊임없이 시의적절하게 찾아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교 지수를 어떤 특정 섹터나 아. 이런 데 국한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ETF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예. 우리 회사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오히려 비교 지수를 넓은 범위로 쓰고 대신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계속 시의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비교 지수 대비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그다음에 ETF를 처음 진출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대표성이 있는 또 종목들로 시작을 네.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 지수가 넓다라는 것은 지수를 추종한다는 얘기인가요? 마치 인덱스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5일에 상장된 8종목들이 주식형 액티브 ETF인데 네. 그러니까 기존의 ETF들은 용어 자체도 그냥 기초지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과 비중을 그대로 그냥 담아서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 이걸 우리가 보통 뭐 패시브형 ETF라고 표현을 한다면 액티브형 ETF는 기초지수란 말 대신에 비교지수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 잘하라는 얘기죠. 네. 대신에 지수의 포트폴리오하고 똑같이 안 가져가도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운용사마다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서 이 지수 대비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액티브 ETF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고 저희도 운용을 할 때 어쨌든 이 비교 지수 대비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용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비교 대상이 뭔지 알아야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동차 업종을 추종하는 ETF를 맞습니다. 살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품에 대해서 어떤 종목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지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ETF는 예. 이 보유 종목이 다 공개가 돼요. 매일매일. 예, 예, 그래서 예. PDF라는 그거를 보시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네. 매일매일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대표 종목도 위주로. 뭐 코스피를 따라가는 비교지수를 따라가는 케이스탁 같은 K-스탁? 경우에는 네. 뭐 지수를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포트폴리오도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 지금 현재 좋게 보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섹터라든가 주로 어떤 뭐 섹터가 그런 가장 것들 많으세요? 현재는 뭐 자동차 섹터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엔터 그런 섹터도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다른 회사의 포트폴리오랑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게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BBIG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비교 지수는 그냥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거의 그냥 균등하게 집어넣는 컨셉이에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좀 바이오를 상대적으로 좋게 본다. 혹은 뭐 인터넷이나 이쪽을 더 좋게 본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갈 거거든요. 예, 예. 상당히 많이. 지금은 저희가 좀 바이오 비중이 높은 편인데. 바이오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비교 지수는 요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안 분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얘를 비교 지수로 놓고 타임폴리오가 좋게 보는 섹터에 대한 어떤 뺏이 더 많이 들어가는 개념이죠. 지금 보시면 아 얘들은 지금 바이오를 좀 많이 담고 있구나. 예, 예. 코스피 따라가는 ETF인데 좀 뭐 자동차 이쪽 좀 많이 들고 있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특색이 잘 나타나고 그게 이제 성과로 연결되게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펀드 상품이라는 것이 펀드 매니저의 역량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 펀드 매니저 개개인은 우리가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의 비중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ETF 상품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이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상품을 각각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종목명을 거론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셔서 말씀을 못 해주시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어차피 다 공개가 돼 있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PDF 파일이라는 것이 저희 HTS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다 있습니다. 예, 예. 네. ETF 그러면 그 종목 조회하시면 그게 뭐 현재가 보는 부분 옆에 뭐 PDF가 같이 항상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딱 클릭하시면 저희 이제 보유 종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K스탁은 이름 네. 그대로 그냥 코리아 스탁이에요. K-POP처럼 K스탁.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충분히 좋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일단은 비교지수를 그냥 범용적인 코스피로 놓고 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면서 타임폴리오와 함께하면 이 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근데 타임폴리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구성되는 방식이 항상 시의적절한 섹터나 종목을 찾아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네, 지금은 뭐냐? 지금 뭐냐? 그런데 현재는 뭐 저희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아나 뭐 현대차나 뭐 네. 모비스나 뭐 위아나 이런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한 그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좀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한 몇 퍼센트나 포트폴리오 몇 퍼센트의 비중이 자동차 주예요? 그냥 지수보다는 거의 뭐 한 9% 이 정도 이상 더 가지고 있어요. 지수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네. 저희가 한 뭐 9% 정도 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동차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현재는 네. 뭐 뒤에도 혹시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장세에 있어서 어떤 섹터나 종목에 대한 어떤 딱 그림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가 그런 특색을 보여주는 어떤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뭐 그 정도 크게 보면 현재는 그 정도 상황이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더 추가되면서 저희가 어떤 그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정도가 점점 더 이제 강화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 시간에는 자신이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약간 적절하게 저희가 좀 보는 섹터나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지만 저희가 뭐 자신감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어떤 섹터나 종목에 대한 뺏이 좀 세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 지금보다 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 타임폴리오의 어떤 특색을 그때 좀 제대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호흡 조절 기간. 아, 몸살을 고민. 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그야말로 절정인 게 자동차 주식이고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싣고 계시는데 이제 차기를 노리는 그런 섹터가 또 대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되게 실은 뭐 크게 보면 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예.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그 큰 흐름의 타이밍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거론되고 뭐 금리 인상이 나오고 이럴 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네. 대응을 어떻게 하고 그때 섹터나 종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다음에 계신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왔을 때 그러면 현재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혹은 여러 가지 그 좋은 뉴스들이 나올 건데 실적이 더 좋아질 건데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된 종목이나 섹터 그런 것들 아니면 지금도 뭐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섹터나 종목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지금 가장 가시권을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ETF 상품 중에서 뭘 사지? 아 타임폴리오라는 회사의 상품을 샀으면 좋겠는데. 어떤 운용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 투자자분들께 그러니까 최대한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제일 속편하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 예. 이런 겁니다. 제가 아, 나는 주식을 하고 싶은데 예. 개별 종목 한두 종목씩 사시면 실은 밤에 주무시기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종목을 섞어 사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편한 건 뭐냐면 그냥 시장에 투자하는 건데 시장에 투자한 ETF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네, 뭐,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고 200. 뭐 코스피 200 관련된 ETF라든가 네. 코스피에 관련된 패시브형 ETF 많은데 그럼 제일 편한 게 그냥 아, 우리나라 시장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데 그냥 사면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아 시장을 사는데 아 얘들은 목표가 네. 시장보다도 더 잘 네.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액티브 ETF가 나왔네. 네. 그럼 내가 현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속편한 거는 그냥 시장에 투자하자. 근데 어 시장보다 잘하는데 얘들은 보니까 잘 찾아다니면서 잘한다더라. 그거를 기대하면서 그냥 속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예. 오히려 표현할 수 있고 예. BBIG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아
배터리, 바이오, 뭐 인터넷 게임, 이거 앞으로 좀 성장이 좀 될 것 같은 쪽이네. 네네. 그 이쪽도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내가 뭐 섹터 관리라든가 종목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좀 잘할 것 같은 매니저들이 있는 ETF들 좋은데, 게다가 액티브까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나는 좀 관심이 있다. 그 이건 이제 범위가 좀 넓고 어쨌든 미래가 좀 보이는 그런 섹터들이니까. 그래, 그럼 타임폴리오 BBIG ETF 사도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투자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회사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제 수익률의 어떤 그 상승폭이 좀 큰 구간이 나올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트레이딩 개념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샀다가 뭐 이익을 보고 파시는 그런 트레이딩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그냥 마음 편히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그냥 이렇게 묻어놓고, 야, 우리나라 시장 잘 될 거고, 이 좋은 섹터들은 두면 오래 갈 거야. 편한 마음으로 그냥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이렇게 묻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지금 뭐 고만고만한데, 이럴 때 한번 사놓고, 이쪽 잘 될 때 그때 뭐 팔고 나와야지. 뭐 그런 트레이딩 용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정 시기에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스타일의 투자로 얼마나 상승폭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알아야 또 투자를. 근데 뭐 저희 회사의 그 운영 스타일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초과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또 이렇게 하다 많이 내고 이러면서 초과 수익을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쌓아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에 투자하는 거니까 시장에 그냥 완전히 동떨어져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시장의 흐름 중에 이제 비교적 이제 예서 보합권에서 상승권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하락 조정을 받다가 상승으로 턴하거나 그러니까 턴어라운드하거나 뭐 보합에서 상승세로 전환해 약간의 그런 전환 시점에 저희는 좀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시점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대충 뭐 3천에서 뭐 3,700 이 정도가 대부분 예측하는 밴드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 3,200, 300 근처에서 가다가 위로 턴하는 그런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3,000 근처로 조정을 받다가 반등하는 시점이라든가 오히려 뭐 그런 타이밍이 뭐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타이밍이 언제 올까요? 하반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요? 예. 하반기에 어떤 이슈가 그런 변곡점을 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뭐 현재 화두는 유동성장에서 실적 강세로 넘어갈 거다. 이거는 뭐 다 공통된 의견이고. 근데 평안하게 있다가 넘어갈 거냐 아니면 좀 진통을 겪다가 올라갈 거냐 해서 진통의 핵심은 결국 뭐 인플레이션 우려, 뭐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 전반적인 용어들이 전부 다 어쨌든 경기가 다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나온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과열의 후유증이 없게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조절이라는 게 통화 정책적으로 보면 통화 긴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화 완화 정책의 강도를 좀 줄이겠다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우리나라 10년짜리 금리는 이미 2018년 고점 수준까지 이미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는 총재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나서 이미 반영을 다 해버린 금리 수준이고 미국도 어쨌든 뭐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한 1.5% 뭐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른다고 해도 한 1.8%, 9% 이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열의 정도를 잘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쓴다면 그때의 조정은 오히려 좀 기회로 보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뭐 당장 이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아마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뭐 연말이나 내년 1, 4분기 정도의 시점에 나올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좀 시장이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긴 하는데. 근데 과거의 경험상 뭐 금리하고 주가 간의 뭐 역상관 관계가 깨진 지는 벌써 10년 전 넘었고. 이 조정에 대한 학습 효과들이 다 있으셔서 투자자들이 뭐 현명하게 다 대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답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만약에 턴하게 된다면 어떤 업종이 주도하게 될까요? 짧게 정답만 얘기해 어쨌든 주신다면. 뭐 실적 장세니까 결국에는 뭐 실적이 좋은 장세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전통적인 산업군 내에서도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뭐 반도체든 조선 뭐 화학 철강 뭐
뭐 패션 이런 데들 다 뭐 다들 뭐 실적들이 다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좋은 애들, 네. 근데 앞으로 좋아질 애들로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이미 예. 좋은 애들은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선화학, 철강 이런 쪽이지만 좋아질 애들은 뭐 예를 들어 뭐 패션이나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또 신산업 섹터들, 뭐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엔터나 이런 것 쪽들도 좀 골고루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실은 뭐 저희는 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임폴리오 자산 운영의 문경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